안녕하세요. 여행 허들 넘기의 사나예요. 제가 드디어 아시아나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인천 뉴욕 왕복 예약을 성공하게 되어 뉴욕 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보너스 항공권은 360일 전 오전 9시부터 예약이 가능한데요. 인천 뉴욕편의 경우 비행기 한 대에 딱 두 자리만 열리기 때문에 정말 피켓팅이에요. 특히나 인천 뉴욕 노선은 아시아나 직항으로 미주 노선을 이용할 때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거라서 마일리지 티켓의 인기가 높아 자리가 항상 없는 편입니다. 그렇다 보니 뉴욕을 가고 싶지만 꿈만 꾸면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요. 23년 2월, 우연히 버릇처럼 마일리지 항공권이 있나? 보러 들어갔다가 보너스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었습니다. 알고 보니 이때 아시아나 뉴욕편이 증편되는 날이었더라고요. 정말 럭키! 아시아나 보너스 항공권, 한국 미주 왕복은 비즈니스 스마티움의 경우 1인당 왕복 12,500마일이 필요합니다. 저 같은 경우 약 5년간 5번을 왕복할 수 있는 만큼의 마일리지를 모아서 1월엔 LA, 그리고 9월에 뉴욕을 다녀왔어요. 보너스 항공권 비즈니스는 정말 티켓이 적어서 여행일 361일 전 아침 9시에 열리는 티켓을 노리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. 고객센터를 통해서 대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스타 얼라이언스의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저는 이제 마일리지 다 털어서 다시 모으고 있어요. 그럼 지금부터 인천 뉴욕편 비즈니스에서 어떤 요리가 나오는지 어떤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